양부자연 중심배 전국 4회인 야구대회 나인베이스볼과 나인스타즈 패밀리의 8강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뚝 떨어지는 슬라이드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태현 선수입니다. 이야, 겨녀린 몸에서 어찌 공을 저리 빨리 던지나요.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뺐고 이야, 패스트볼로 2연속 삼진을 잡아냅니다. 멋진데요?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하지만 16강전에서 2연속 홈런을 기록한 신호진 선수에게 자안을 허용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기가 막힌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나인베이스볼의 선발 투수는 서울금융고 출신의 97년 배준호 선수입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이번 타자 누구야? 광준이! 스윙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찬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배준호 투수입니다. 파울 아 그런데 아 파울볼이 발등을 강타했나 봅니다. 아우 포수는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주자팀입니다. 아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김성민 포수 아직도 조금 아픈가 보네요.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꽉 찬 볼로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배준호 투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또 내보내고 맙니다. 커브 볼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패스트볼로 3명의 타자를 삼진 처리하는 대단한 배준호 투수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밀어쳐 중얼리 루타를 만드는 박천옥 선수입니다. 마이바흐? 나인에서 왜 마이바흐 하는지 아세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응원에 한번 말리면 정신 다 뺏기고 분위기 넘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안전하게 처리하여 원아웃이 되지만 진루타가 되어 주자 3루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멕시칸 김성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우플인가요? 아니면 우이플?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우이플로 선취 득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매우 좋아하는 나인 베이스볼 팀입니다. 8번 서성환 선수의 타석 히트! 슬라이더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이야 저걸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냅니다. 나인스타즈 패밀리 팀의 파이팅이 상당한데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잖아. 응원이 히트 강스타구를 몸으로 막았지만 몸을 날린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1레안을 만드는 부릉부릉 팀의 길주호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최선호 화이팅! 아 응원이 히트! 최선을 다하는 최선호 선수의 자안으로 주자 1루의 찬스를 만드는 부릉부릉 팀입니다. 비껴 맞은 볼 아 애매한 코스에 떨어져 우환이 되고 주자 만루의 위기를 맞자 감독님이 나와 투수를 안정시켜봅니다. 찬스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부는 아
이게 살짝 벗어났나 봅니다. 매우 아쉬워하는 투수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히트! 아 이게 세컨 길을 살짝 넘기고 마네요. 매우 매우 아쉬운 순간입니다. 개개인마다 응원가가 다 있나 봅니다. 일단 더블 코스 주춤거립니다. 아 야수 선택으로 모두 살리고 맙니다. 히트! 3루수 옆을 빠지는 강한 좌안으로 무한점을 주고 맙니다. 빠른 턴 동작에 이은 안정적인 성구로 2루에서 아웃시키는 이도경 2루수. 하지만 그 사이 주자가 또 들어오고 맙니다. 주자 뜹니다. 1루 주자가 도루에 성공하자 타자를 고의상으로 내보내며 1루를 채우고 5번 박재우 선수와 승부하는 라인 베이스볼. 과연 결과는 히트! 이야 담장을 맞추는 좌중 1루타로 주자 2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1루 주자도 들어오는데 아 몸을 날린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했지만 아웃이 되고 맙니다. 세이비라고 어필하는 조한욱 감독. 그럼 비디오 돌려봐야죠. 아 정확한 판정이었네요. 조한욱 선수 얼굴 표정이. 신호진 유격수 정말 잘하는데요. 최근에 편집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선수입니다. 길주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원 스트라이크. 오케이. 바깥쪽 꽉 찬 투 스트라이크. 오케이. 스윙 삼진. 다시 한번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는 배준호 투수. 힘든 2회를 마무리합니다. 첫 타자를 중풀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아우 종아리를 맞추고 맙니다. 나인스타즈 패밀리 팀의 감독님이 직접 찾아와 미안함을 표합니다. 커브볼로 타이밍을 뺐고 패스트볼로 파울을 만듭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이야 기가 막힌데요. 내야의 높이 뜬볼 불안합니다. 조한웅 유격수가 백업을 해봤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에 볼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첫 타석에 삼진을 당한 프로 출신의 나풀 74년 오진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이야! 아우트 패스트볼을 밀어쳐 월3런을 만드는 오진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아픔을 그대로 갚아주는데요. 큰 바운드. 아 숏 바운드 처리가 안돼요.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그러자 투수를 안정시키러 나온 감독님. 신발을 터는 이태현 투수. 이태현 투수 캐릭터 있는데요. 히트! 슬라이더를 밀어쳐 주자 1루루의 찬스를 계속 이어갑니다. 앗! 이 토실토실한 엉덩이는 누구의 엉덩이인가요? 아! 멕시칸 김성민 선수군요. 한 방이면 역전도 가능한 순간입니다. 아! 피쳐보! 주자를 한 베이스씩 더 보내고 맙니다.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우트 커브로 삼진을 잡아내며 위기를 넘기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김진철 프로 나풀 김기륜 투수로 이뤄지는 나인 베이스볼의 투수력과 화끈한 나인스타즈 패밀리의 타격과 마무리 김민석 투수의 활약이 나오는 후반기 경기도 꼭 기대해주세요. 내일 바로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아, 그리고 10월 4일에 개최되는 다이아몽문클럽 챔피언십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꼭이요!